국내 연구진이 마치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여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자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파킨슨 같은 운동장애 질환에 효과적인데 센서 종류를 늘리면 다른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창고처럼 붙일 수 있는 전자패치입니다. 손목을 움직여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도 피부와 비슷해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치에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센서로 근육의 떨림을 측정해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약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 패치는 피부에 항상 붙이고 다닐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환자 상태가 급변하는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장애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센싱만 하면은 그 센싱한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저장을 할수 있고 저장을 분석을 함을 통해서 전자 히터를 가동시켜서 약물까지 투여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 나노 기술에 반도체 공정을 적용해 전력 소모도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산업적 활용도도 높습니다. 온도 센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바이오 센서를 추가해서 환자의 여러 가지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질병 인자들을 측정할 수 있으면 질병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입해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 패치에 무선 통신 기술을 더하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원격 진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노 반도체 기술로 의료공학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